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의 논란에 대해 장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중단됐던 사업들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북한 재개발 사업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먼저 공공 콘텐츠 사업 중단 등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장관은 북한 재개발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해양수산부가 최선을 다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램 사업이라든가 공공 콘텐츠, 특히 주요 공공 콘텐츠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 해양수산부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통합개발추진단의 감사가 실시된 데 대해선 조직 내 이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하자나 잘못된 부분을 되짚어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하자는 데 감사의 취지가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문 장관은 당초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취소되자 급하게 부산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트램과 공공 콘텐츠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올해 연말 95%로 예정됐던 1단계 사업의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